네, 한 남성이 약국에서 쥐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쥐약을요, 박스에 넣고 건강하시라는 편지와 함께 포장한 뒤 들고 찾아간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저기, 이거 제가 보낸 선물인데 이것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저희 이거 네 보고대 드린 보고 받은 마음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이게 선물이에요. 그냥 뭐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버리시든지 말든지 일단 제가 여기다 두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저희 그렇게 처리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택배 되죠? 보냈지롱. 네, 한 개인 유튜버가 찍은 14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에는요, 약국에서 쥐약을 구매한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이를 전달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유튜버의 개인 방송이지만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행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쥐약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그것은 협박죄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쥐약을 보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유튜브 방송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모욕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고요. 또 협박죄 또한 처벌 의사가 있을 때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쥐약 택배는 일단 경호원들이 받아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자 동료 배우인 윤지호 씨. 윤 씨는 지난 15일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 윤지호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들어간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25년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윤 씨는 SNS에 연예계 왕따인 것도 서러운데 기자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개그맨 신진아 씨, 또 배우 구혜선 씨 등이 SNS로 화답하면서 응원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하고 있지만 활동 기간이 31일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특히 과거사위 수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포함돼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직속 상관인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가 그를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도덕하고 잔인한 성범죄자들과 한편인지 아닌지 황교안 대표는 한 점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황교안 대표와 무관하다며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물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황 대표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노란 피켓을 들었고요. 앞서 또 다른 회의에서는 좌파 독재 피켓을 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 검경 조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구태타라고 생각합니다. 새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여야 4당은 어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와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감지됐습니다. 당에서 이미 정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과연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선거 연동제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의원은 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에 곧바로 탈당하겠다라는 예? 입장도 밝혔죠? 뭐 일부에 뭐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예,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마음이 편치 않다. 당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한 마음은 아닌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